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악행에 대하여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용감하도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악행에 대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용감하도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 악한 일을 할 때 징벌이 속히 그때그때 실행되면은 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악을 버리게 될 텐데, 이 우주 인류 역사의 전개는 그렇지 않다. 악행에 대하여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기에 용감하도다. 악을 행해도 금방 벌이 안 오니까 괜찮은 방이 나오고 악을 행하기에 용감하도다. 이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인데요. 솔로몬 스스로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니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고 이방 여자들 1,000명을 불러들이고 이방신을 뭐 이렇게 용인하고 그런 그 악을 행한 거죠. 그런데 그 악행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한 징벌이 솔로몬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악을 행하기에 용감하도다.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런 그 잘못들이 중첩되고 쌓이고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인류 역사를 펼치시는데 악행에 대한 징벌을 천천히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행을 할 때 그때그때 우리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게 하시잖아요. 사실 그 양심의 가책이 그 징벌의 시작인데, 그런데 큰 그 하나님의 징벌 자체는 금방 뭐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 걸로 생각하고 악행에 대한 징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악행을 하기에 용감한 건데, 그것은 우리 양심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악행에 대한 징벌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고 악행이 안 좋은 걸 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뭐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뭐 왜 그때 우리를 그냥 놔두셨습니까? 뭐 이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됐을 때도 하나님 왜 내가 지옥에 맞으셨습니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진리와 거짓이 있고 성령과 악령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만하게 돼 있다는 것이 로마서 1장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다.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수를 믿고 죄를 그 용서를 받는데, 그게 이제 그 침례 받을 때, 처음 침례 받을 때, 그 침례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된다. 그게 일반적인 그 교리죠. 침례 이후에 또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뭐, 카톨릭은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개신교에서는 각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바르게 서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는데, 과연 그 침례받을 때 죄가 용서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또 고해성사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죄의 대가로서의 형벌, 징벌까지도 면제되는 것이냐? 카톨릭 쪽에서는 이제 고해성사를 할 때 이제 보속이라는 걸 그 명하거든요. 그 너가 잘못한 그 잘못의 결과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한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너가 선을 행해서 그걸 커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카톨릭의 보속 이론이죠. 개신교 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뭐 회개하면 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가 용서된다. 뭐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래도 뭐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 이게 그 개신교 사람들의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세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를,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진리를 크게 두 가지로 사랑과 정의를,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라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첫째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 가 먼저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과 함께 공의의, 정의에 관한 말, 의로운 말씀들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나더러 주여져야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작아요. 찾는 이가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쉬워서 찾는 이가 많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생명과 구원이 있다.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뭐 친이냐? 뭐 믿음 입으로 입술로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 뭐 친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내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진실로 내 형제여 자매 뭐 친이다. 의로운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은 의의 말씀, 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천국에 오는 길을 말씀하신 동시에, 만약에 이 천국에 오는 길을 무시하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신교에서 금과 억조로 삼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참 제가 그 여러 가지 성경 번역들을 봤는데요. 우리 개신교 성경에만 로마서 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넣어놨더라고요. 참 이건 정정당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번역이나 또 그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말씀이죠. 하박국 2장에도 오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뭐 NIV 뭐 여러 가지 그 버전들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뭐 only 오직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개신교 성경은 특히 하여튼 뭐 2인칭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오직 그걸 넣어놨더라고요. 여하튼 뭐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 이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 공의에 관한 진리 를또 알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는 무시해 버리면은 그 최근에 뭐 성도들 뭐 이렇게 막 여성 성도들을 뭐그 성폭력 그 해가지고 징역 16년 선고받은 그 어느 교회 그 목사가 있잖아요.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예. 그분이 원래 뭐 죽을 병막그 불치병에 걸려 가지고 막그 창자가 썩어서 막 고름이 막그 쏟아지는데 현신의 권사라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치료의 그 신유의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 그분 집회에 가서 그 몸이 썩는 병이 나아 가지고 아 그리고 나서 막그 너무 기쁘고 감사 감격해 가지고 막 신학교 가고 막 열심히 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 공의의 심판은 뒷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비리 추행을 저지르고 온그 교회 망신을 시키고 본인도 징역 16년 그참 지금 뭐60 가까이 된 사람이 16년 네? 살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하튼 뭐 본인도 완전히 패가망신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을 것이냐? 천국에 갈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천국에 가는 거를 엄격히 좀더 타이트하게 천국의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 놨다가 자기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에게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 그런 운명에 처한다면 될수 있으면 그럴 가능성 확률이 적도록 천국 기준을 확실하게 그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 양쪽 믿음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쪽을 균형 있게 가르쳐 줘야 그 사람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천국을 앞당겨 살고 천국을 확장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요, 죄악의 그 영향력이라고 죄악이 우리 심령의 인격의 영혼에 죄악을 범한 그 결과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죄악을 자꾸 저지르면은 그 성령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그 자꾸 그 양심이 화인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그 불도장이 계속 막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자마다 죄종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범한 죄악의 악한 결과가 우리 심령에 붙어 있게 된다. 근데 침례 받으면 그게 다 씻어져 버릴까요? 저는 그 침례 받을 때그 전에 지은 죄가 다 씻어진다. 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해성사하고 보속하고
뭐 회개하고 하면은 죄악을 행한 그 결과가 우리 심령에 붙어 있는 악한 그 영향력이 그 깨끗이 씻어지는가요? 그럴까요? 결국은 그 우리 심령, 인격, 영혼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그 죄의 대가를 치룰 때 그 씻어질 첫째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이 씻는 대로 거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속이나 뭐 회개만 가지고 그 청산될 믿음으로 청산된다? 그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도를 바라보고 예수도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가 씻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진정으로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망극한 극진한 사랑에 대해 감격하고 그 사랑이 막 그 밀려 들어오고 그 사랑에 막 그 녹아져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나아가서 이제는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죄 없는 죄와 상관없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면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우리 심령에 붙었던 죄악의 그 나쁜 영향력이 다 소멸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뭐 대충 고해성 대충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튼 뭐 고해성사하고 보속하고 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죄의 대가가 사라지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영혼, 심령, 인격의 문제인데 우리 영혼, 심령, 인격이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철저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 성경에서 의의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세계는 의, 의는 믿으로 말미암아 살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의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큰 두 가지 진리인 사랑과 공의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그 진리를 안에 자유를 누릴 것이냐 이건 좀 더 그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의라는 것이 뭐냐 과연에 대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뭐냐 우리의 그 구속 속량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구글 뭐 책들 통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뭡니까? 전도서 9장 11절 악행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용감하도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늘 우리 양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 사랑의 진리와 공의의 진리를 늘 생각하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했으니 우리가 늘 선하게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가운데 우리 인격이 선한 인격, 그 바르고 깨끗한 인격이 될 때에 비로소 죄악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뭐 고해성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랄리티가 모랄 수준이 아주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최고의 선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을 분명히 하고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사랑에 관한 진리, 공의에 관한 진리 양쪽을 다 잘 이해하고 죄악을 범하면 그 죄악의 영향, 죄악이 그 나쁜 그 우리 심령, 영혼, 인격에 붙어 다녀서 그것을 씻는 일이 쉽지 않고 그게 악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사랑에 감격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예수들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게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게 의라는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의 영향, 의의 반대가 죄, 죄의 반대가 의잖아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의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쉬운가요? 늘 우리는 여전히 그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100% 연합해서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심층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거는 그걸로 이렇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죄악을 범하면 그 악한 영향력이 우리 심령, 영혼, 인격에 남아있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거나 믿음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래서 천국을 확장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잘못한 죄악이 보속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뭐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대충 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산다면 그 죄악의 나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악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속히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용감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문제고, 사실은 우리가 악행을 행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썩어져 버린다. 우리 심령이 썩어지고 결국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되고 사고가 나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란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악을 행하기에 용감하면서 병도 걸리고 사고를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관한 진리와 공의에 관한 진리 양쪽을 균형 있게 잘 깨닫고 그 안에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최선의 최상의 빛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